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1월의 셋째 주간을 시작합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종가 기준으로는 2%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뭐 장중에 큰 폭의 100포인트 넘는 흔들림을 감안하면요, 훨씬 더 체감으로 느끼는 하락폭은 좀 컸다고 보이는데요. 이번 주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죠. 소위 바이드노믹스의 바람이 좀 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다음 주가 FOMC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시장을 괴롭혔던 시중 실세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들, 이런 걸 이제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흐름들입니다. 또 오늘은 또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 선고일이죠. 오늘 월요일 또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보면서요. 주 초반의 전략. 주 초반에 일단 지난주의 흐름의 어떤 약간의 조정 분위기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오늘 또 미국 증시가 휴장입니다. 마틴 루터킹 데이다. 주 중반 이후에 모색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 전략들 구체적으로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마케돈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매주 월요일 시장의 중심을 잡습니다.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 1월 첫 주에는 엄청난 상승이었고요. 지난주에는 꽤 큰 변동성을 주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네. 3000 뭐 지금 정도의 조정이라면 인내하겠지만 여기서 또 더 조정폭이 깊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도 살짝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올라온 속도가 있으니까 네. 속도도 좀 과했었잖아요, 과했죠. 사실. 네. 네. 뭐 과한 속도가 있었기 때문에 뭐 속도 떨어지는 거야. 뭐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여기서 좀 감속을 넘어서 이제 좀 소위 부러진다라는 쪽으로 가면 부담을 좀 받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지금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요즘 이제 제가 이제 그 바깥에서 사람들 만나면 제일 많이 질문 받는 건 이거예요. 네. 이게 쉬는 겁니까? 아니면 끝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한참 많이 받다가 지금은 이제 지금은 늦었죠. 뭐 이런 식으로의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첫 코너에서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지난 금요일 미증시에서 이제 좀 포인트 하나만 좀 짚고 지나가면 예. 바이든의 경기 부양안이 드디어 이제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이제 항목별로 이제 쭉 나열해 줬죠. 그래서 뭐 최저임금 올리는 부분도 있고 뭐 보조금 주는 부분도 있고 뭐, 예, 뭐 많이 나왔습니다. 1.9조 달러 규모니까요. 뭐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예 박사님 이거 얼마 정도 나올지 아셨어요? 추가 부양안 금액이요? 네, 한 2조 달러. 네. 네 금액은 시장 네, 시장에서 이미 네. 줬었던 가이드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서프라이즈를 만들긴 사실 어려웠거든요. 네. 뚜껑 열고 봐서 보니까 이거 뭐 아 이거 들어갈 줄 알았어. 아 이것도 들어갈 줄 알았어. 뭐 요 정도 수준에서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장이 알 거 알았어 라고 이제 반응만 보이고 말았으면 이렇게 밀리진 않았을 텐데 이제 금요일날 증시가 좀 밀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1.9조 달러 중에서 한 반절 정도는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게 뭔 얘기예요? 날아갈 수 있다는 게 뭔 얘기죠? 그러니까 상원이 100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지금 추가 부양안에 대해서 이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하려고 하면 60석 필요해요. 60석. 그러면 민주당 상원 50석에 뭐 이 부통령 해리스 부통령 한 표 섞어서 공화당 표 9표가 넘어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래서 아, 51표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과반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건 조정 항목들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입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정 항목, 화해 항목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과반으로 넘어간대요. 그러면은 그거에 해당되는 것만 과반으로 넘길 수 있는 것만 계산을 다시 해보면 1.9조 달러가 아니고
1조 달러짜리 규모가 된다라고 합니다. 무디스에서도 그 부분 얘기했거든요. 이게 실제로 반절 이하의 통가액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경고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제대로 뉴스를 한번 챙겨서 지켜볼 필요가 네.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블루웨이브가 되면 뭐 경기 부양책이나 상원에서도 쭉쭉 통과될 걸로 봤는데 간단치가 않네요. 60석이 필요한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대로 가려면 60석인데 뭐 현실적인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 조정 항목들을 이용해서 과반으로 넘길 수 있는 규모는 한 1조 달러 정도 됩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이제 국내 증시로 넘어와서 얘기 한번 해보죠. 먼저 첫 번째 페이지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격도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언제 보죠? 이격도? 이격도 언제 봐요? 많이 올랐거나 많이 떨어졌거나. 아, 많이 올랐네. 네. 라고 얘기할 때 이격도들 많이 들여다보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좀, 이제 좀 과열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할 때쯤 이 방송에서 이제 이격도를 들고 나와서 보여드렸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이 이격도는요. 특히 연초의 이격도는요. 좀 무리긴 했어요. 네, 많이 무리긴 했죠. 여기 지금 과거 범주의 구간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게 이 코스피 60일선의 이격도거든요. 그래서 좀 무리다 싶기는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무리한 이격도였으면 쉬어가는 게 정답인 거고요. 여기서 소위 부러지는 쪽으로 방향이 나온다라고 하면 뭔가 트리거를 당기는 이슈가 있을 텐데 지금 뭐 뉴스들 보고 계시겠습니다만 예탁금이 얼마래요? 75조 원이네요. 네, 네. 무려 75조 네. 원의 예탁금이 들어와 있고요. 뭐 CMA, RP 이런 거 다 합쳐서 주변 자금으로 계산하면 얼마래요? 150조에 해당되는 대기 자금들이 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부러질래야 부러지는 과정에서 계속 이제 매수가 이제 채워주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그런 모습이 너무나 역력했죠. 개인은 폭풍 매수를 집어넣고 기관들은 폭풍 매도를 찍고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균형은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그림은 하방 경직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지금 당장 부러지면 어떡하지? 라는 우려감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 재미삼아 뭐 우리가 연초에 한번 얘기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작년 초에도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하나 보시죠. 연초 5거래일 동안에 주가가 오르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되더라? 뭐 1월 달이 어떻게 되더라? 뭐 그 해 연도에 뭐 상승이 어떻게 되더라 네. 뭐 이거 보여주는 그림인데 물론 과거에도 이랬으니까 올해도 이렇습니다 100%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확률로 따져봤을 때 이거 그냥 재미삼아 한번 보자라는 거죠. 확률로 따져봤을 때 연초 거래 5거래일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올해 연초 5거래일은 어땠어요 우리? 뜨거웠죠. 이렇게 가도 되나 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강했던 시장이니까 갑자기 부러지면 어쩌지? 라는 그림들에 대해서는 걱정을 좀 덜해도 될 것 같아요. 버티는 돈도 많고 속도가 높았으니까 쉬어가는 거는 충분히 인정하겠지만 부러질 상황이 아니다. 그거에 대해서 수급적인 부분을 좀 들여다보면 다음 페이지에서 좀 부담스러운 건 그거죠. 제가 색깔을 쳐놨는데 저 색깔 친 날이 지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은 이제 고가 저가 차이만 한번 보시죠. 이 장중 고가가 3,266포인트. 이거 문 열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냥 쫙 찍고 올라갔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슬금슬금슬금 내려와서 그날 장중 저가가 무려 3,096포인트. 170포인트. 하루에, 네. 170포인트 높잖아요. 하루의 네. 변동폭이 170포인트. 네. 뭐 어마무시한 거죠. 그날의 종가가 뭐 3,148을 기록했었으니까 또 저점 대비해서 한 50포인트 정도 올라서 마무리를 짓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170p의 변동성을 그러네요. 몇 번이나 보겠어요. 우린 미증시 아니잖아요. 네. 국내 증시에서 170p의 변동성을 향후에도 몇 번이나 볼까요? 뭐 얼마 안 될 것 같거든요. 변동성이 한번 덜커덕 이제 일어난 거죠. 다음날 변동성도 사실 작지 않았는데 이게 전날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다음날 묻혀서 그렇지
요 고가 저가 차이 한번 계산해 보시죠. 107포인트예요. 그 다음날 12일 거래의 고저가 차이가 107포인트입니다. 특히 또 재미있는 거는 그날 저가 대비해서 그날 종가가 이제 3125피 나왔으니까 저가 대비해서는 한 80피 정도 올라와서 또 마무리를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살인적인 변동세요? 뭐 여기 이제 치우쳐 있었던 거예요. 다음날 거래 55피의 변동성, 그 다음날 거래가 이제 좀 정상화되면서 뭐 한 30피 변동성, 30피 변동성이면 고저가 차이가 1%밖에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건 통상적으로 우리가 봤던 그냥 잔잔한 시장의 범주로 목요일 날 왔었는데 금요일 날 다시 변동성이 어떻게 됐어요? 100피로 훅 벌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월요일 화요일 변동성 나왔을 때는 와 장난 아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다가 금요일 날 100피 변동성 다시 딱 올라오고 나니까 아 요거 쉬는 건지 부러진 건지 이거 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시각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래서 요즘 왜 이렇게 빠져요? 라는 부분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요즘 뭐 차익 매물? 네, 네. 기관이 많이 팔아서 빠져요. 뭐 개인만 사고 있어서 힘이 좀 딸리나 봐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죠. 두 번째 대답은 틀린 거예요. 개인의 매수가 딸려서요. 개인의 매수는 그렇죠. 지난주에 역대급 매수를 집어넣었어요. 개인의 매수가 딸리는 상황이 아니죠. 외국인이 매수를 멈춘 상황이고 뭐 수급표에서도 나오고 있으니까 외국인이 연속성을 안 집어넣고 있고 연속성은 어디서 나와요 지금? 기관의 매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 기관의 매도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공매도가 3월 15일 날 이제 풀릴 것 같은데 일단 시장에서는 아 공매도 또 계속 막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시각들도 있겠습니다만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코로나 이후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한 국가 많이 있었어요. 아직까지 공매도 금지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제 인도네시아도 우리랑 같이 이제 중재하고 있었는데 해 바뀌면서 쟤네들도 이제 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순기능에 대해서도 금융시장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선물이 비싸지면은 선물은 사고 팔고를 할 수 있으니까 하방에 대해서 배팅이 가능하니까 이건 얼마든지 되는데 현물은 고평가되어 있을 때 찍어 누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공매도 말고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뒤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공매도가 또 풀릴 가능성이 또 높아지다 보니까 뭐 기관들이 파는 건지 아니면 연기금이 지금 올해 말 기준으로 이제 국내 주식 목표 비중 놔둔 게 16.8%거든요. 지금 현재 그거보다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 연기금의 매도가 나오는 건지 뭐 어찌 됐건 간에 기관들의 매도가 작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 연말에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짚었었죠. 배당 차익 거래가 금투 계정으로 12월 달만 2조 넘게 들어갔는데 배당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배당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금투 계정은 배당도 먹고 지금 그 이후에 시장도 엄청나게 강했으니까 이익이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익 실현 욕구가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러니까 금투, 뭐 연기금 이런 쪽 중심으로 기관들의 매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기관의 매도가 좀 우세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고 개인이 좀 빠진다 싶으면은 채워내는 그림을 세게 놔뒀기 때문에 장중에 급격한 변동성, 그러니까 기관이 찍어 누를 때 급격히 빠지고 개인이 이 꽉 깨물고 이제 밀고 올라올 때는 또 가볍게 채워내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준을 뭘로 잡을까요? 그러면 뭐 그냥 기관 얼마 팔고 개인 얼마 사고 이것만 보고 뭐 시장을 매매하면 될까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렵죠. 밑에 페이지 하나 보시면 베이시스를 눈여겨볼 시점입니다. 베이시스가 뭐예요? 선물하고 현물의 차이죠. 우리 뭐 이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베이시스는 플러스가 정상이에요? 마이너스가 정상이에요? 플러스가 정상이죠. 예. 왜냐하면 선물에서 현물을 뺀 게 베이시스니까 선물은 현재 가치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시행하차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기일, 그러니까 다음 만기 3월 만기까지 3월물 이 선물값이 지금보다 높을 것 같습니다라는 기대를 안고 거래하는 게 선물값이잖아요. 선물이 현물보다 낫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3월 만기일 날 시장이 지금 현가보다 낮아질 쌀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선물이 싸게 형성이 되겠죠. 근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선물값이 현물값보다 비싸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선물값이 더 비싸지고 현물값이 좀 싸지면 어떤 매매가 이루어질까요? 고평가된 선물을 팔고 저평가된 현물을 사는 매수 차익 거래가 들어가겠죠. 그러려면 이 베이시스가 어떤 그림이 나와줘야 돼요? 플러스 그림이 나와줘야죠. 선물값이 더 비싸지고 현물값이 싸져서 매수 차익 거래를 가동을 돌리려면 베이시스 값은 큰 플러스 값이 나와야죠. 색깔 칠해져 있죠. 지난 11일 기준에 베이시스, 장중 베이시스는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 베이시스 구간만큼은 아니더라도 정상적으로 1P 정도의 베이시스 가까이는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역으로 마이너스 1P를 넘어가는 베이시스가 형성이 되면은 시장에서 매수가 많겠어요? 매도가 많겠어요? 매도가 많겠죠. 이건 무슨 현상이에요? 선물이 싸게 거래되고 현물이 비싸게 거래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싸게 거래되는 선물을 사고 비싸게 거래되는 현물을 팔겠죠. 이렇게 되면은 매도 차익 거래가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장중에 이 수급 같이 보시면서 베이시스 조그맣게 보는 화면들이 있거든요. HTSM. HTS 보고 베이시스가 눈에 띄는 현격한 속도로 살아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뭐 개인 투자자들이 요즘 제일 많이 사는 주식은 뭐예요? 삼성전자가 속도를 다시 내는 거고요. 베이시스가 현격한 속도로 떨궈져 내려간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총 대형주들 쪽에 매물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시그널 하나 같이 보면서 시장을 해석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삼성전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삼성전자 얘기는 조금 더 하고 지나가죠. TSMC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4분기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찍었어요. 뭐 매출 최대치 찍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 치죠. 이 순이익률이 무려 40%입니다. 40%. 39.5%인가 나왔어요.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TSMC가 뭐 하는 애들이에요? 파운드리 하는 애들이잖아요. 요즘 삼성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파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가속을 붙이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장사가 너무 잘 된다라는 거고 반도체 가격 하나 보죠.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지금 반도체 업종 지수 굉장히 좋았었고요. 지금 스팟가, 그러니까 8기가 D램 기준, 이 DDR4 기준의 D램 기준으로 봤을 때 고정 거래가보다 스팟가가 어떻게 됐어요? 올라왔네요. 네. 예. 그 위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우리 통상적으로 어떤 기대를 합니까? 고정가. 아, 다음 고정 거래가 협상 때는 아, 이게 인상이 되겠구나. 이미 고정 거래가보다 스팟이 이제 상회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고정 거래가 인상이 임박했구나. 이렇게 읽겠죠. 근데 우리 뭐 조금만 뉴스를 좀 뒤로 돌리면은 요즘 돈 되는 디램이 뭐 있었어요? 스페셜티 중에서 서버가 많아. 서버 디램이 워낙 비싸져가지고 뭐 나중에는 뭐 수요를 위축하네 뭐 하네 라는 얘기를 작년에 들어보셨을 테니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아직 서버 디램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튀어오른 게 별로 없어요. 일단 시장에서 이 스팟과 이 디램가는 이게 PC 디램가는 뭐 괜찮게 반등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아직 서버 디램가 쪽으로는 아직 괜찮은 반등이 없어요. 근데 옆에 그림을 하나 보시죠. 올해 디램 수요 증가율 중에 눈에 가장 띄는 디램 하나 꼽아보세요 라고 하면 이 스페셜티 중에서 뭐 꼽으실래요? 그러게, 누가 봐도 현격하게 서버거든요. 그럼 수요 증가율을 이만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의 예측을 한다라고 하면 어디에다 배팅하시겠습니까? 상승에 걸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반도체 업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슈퍼사이클이거든요. 그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우리 대한민국 시총 1, 2위 최상위 탑에서
이 슈퍼사이클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연 최상단에서 시장이 부러지는 그림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유동성이 뒷받침되는 상황에서 과연 나오겠느냐라는 질문을 해봄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속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감속을 넘어서 시장이 부러지는 그림 쪽으로 가지 않을 거다라는 시각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 감속을 이용해서 최대한 유연하게 포트폴리오를 대응하는 전략, 이게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합니다. 예. 답을 주셨네요. 큰 폭의 조정이 코스피가 이제 소위 좀 부러진 건가, 쉬는 건가. 결국은 이제 감속이라고 하셨으니까 쉬는 국면으로 이해를 하자고 하셨고요. 네네네. 그러면요, 예. 어떤 변수들은 이제 앞으로 좀 살펴봐야 됩니까? 조금 이제 뭐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얘기를 하나 좀 섞어서 얘기를 하죠. 페이지 하나 보시면은요. 네. 금리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시장 빠지면은 이 전날 미증시 마감 시황에서 뭐라고 붙어 있어요? 전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얼마 얼마 올라서 시장이 이자 부담을 느껴서 빠졌어요. 다음날 빠진 날, 그러니까 시장 오른 날은 뭐라고 나와요? 전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뭐 4p 정도 하락해서 다시 1.1%를 하회하기 시작하면서 뭐 반등했습니다. 뭐 이렇게 읽어내버리죠. 이게 참 재밌는 얘기예요. 표 하나 보시면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누가 봐도 어디가 많아요? 세출이 많아요? 세입이 많아요? 세출이 많네요. 세출이 많아요. 우리나라 얘기하시는 거 아니요. 미국 얘기입니다. 네. 네. 우리는 국채 아무리 찍어도요. 글로벌 증시에 아무런 영향 안 나오거든요. 미국을 봐야죠. 근데 지금 이 세입에 저만큼 차이 나는 게 있으면 저거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로 메꿔야 돼요? 채권 발행해야겠죠. 네. 국채 발행해야 돼요. 그럼 국채를 저단만큼 발행을 해야 돼요. 국채가 어마무시하게 발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은 저 국채 발행량을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 정부가 그럼 국채를 찍어서 주도하는 이 경기를 주도하는 이 시간이 올 테니까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오겠구나. 이건 긍정적인 부분만 읽은 거고요. 좀 부정적으로 읽으면 뭘까요? 국채를 저만큼 찍으면 국채 가격이 깨질 텐데 지금도 국채가 엄청나게 발행이 많이 돼 있고 지금 저기서 국채 발행 속도를 저렇게 높여버리면 국채 가격이 빠질 거고 금리가 오르는 거죠. 네, 국채 가격하고 이제 국채 수익률을 반대로 움직이니까 국채 수익률이 튀어 오를 텐데 이건 또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본 거죠. 그래서 지금 대규모 국채 발행이 가져올 부분 뭐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는 뭐 경기 부양의 속도를 낸다라고 하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 부분 반영을 해놓은 상황이다 보니 약간 부정적인 부분들, 금리가 오르게 되면 또 이렇게 돈값이 또 헐값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채를 이만큼 찍어서 시장에 유동성을 들이면 유동성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뭐 뒤따라오는 얘기가 뭐예요?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겠죠. 인플레이션이 올해 심각하게 발생되면서 금리까지 오르기 시작했으니 연준이 과연 가만히 있겠느냐. 연준 시각은 23년도까지 안 올린다라는 시각인데 요거 약속 못 지키면 어쩌지? 라는 그림 쪽으로 시장을 가끔 읽더라는 거죠. 이 부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서 달러가 강세로 가면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달러가 강세로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저만큼 윤전기 돌려서 채권 찍어내고 하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된다면 적어도 달러가 강세로 가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달러하고 DM 시장, 우리 이머징 마켓 시장하고는 딱 방향이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약세면 뭐 신흥증시 쪽은 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외국인 수급 쪽에서도 액티브는 뭐 한번 움직였지만 여전히 안 움직인 게 패시브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기대를 조금 뭐 많이 모여져 있던 단계에서 최근에 좀 흐트러지는 부분들 감속할 때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 조금 지켜봤을 뿐이다. 너무 크게 우려하지 말자라는 쪽으로 결정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시장의 방향성에 관한 얘기, 속도에 관한 얘기 정도만 했습니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이나 득실이나 또 종목 이야기는 준비했는데 시간상 오늘은 못할 것 같고요. 다음 월요일 날 오실 때 말씀 이어가도록 할게요.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